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예,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내들은 계속 다니시나요? 아, 저도 요즘에 뭐 혼자 간다든지 아니면 구독자들 몇 분 연락해서 같이 이렇게 산행을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틱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뭐 댓글도 주시고 또 스틱을 또 새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스틱 리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 예. 뭐 스틱이야 뭐 정말 시중에 다양한 스틱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 뭐 아주 싼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들도 있고요. 여러 모양이 있는데 저도 뭐 이런 스틱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스틱들이 이제 요즘 트렌드에 좀 맞지를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틱의 길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긴 스틱들은 사실 뭐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주 견고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예. 좋긴 합니다만 접었을 때 예, 이 길이가 이게 길다는 거죠. 길기 때문에 배낭에 넣고 다니기가 참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접이식 스틱을 선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스틱인데요. 이런 스틱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쓰시던 걸 갖다가 이걸 버리고 새로 이런 걸 사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혹시 새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좀 가볍고 이렇게 접이식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스틱들이 나오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틱이 어떤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즘 나오는 이게 브랜드 있는 그 접이식 스틱들이 조금 비싼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은 있지만 또 시중에 찾아보면 또 싼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접이식 스틱을 이렇게 좀 구입하는 것이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편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제가 스틱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뭐 이젠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뭐 사랑방 같은 곳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 사성 있고 이거 8848이요. 예, 그 이상은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언만 구했겠습니까? 이 등산 스틱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 대한민국 최저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이원발TV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주시는 걸로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자, 바로 이건데요. 요게 요즘 가장 많이 찾고 있다는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트 플러스 FLZ 접이식 스틱입니다. 예, 소재는 이게 듀랄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일반 뭐 카본이나 이런 소재보다도 굉장히 견고하답니다.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접었을 때는 아주 간편하게 배낭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런 집도 있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넣으면은 쏙 들어가고 이 정도니까요. 얼마나 이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벌써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접이식 스틱들을 요즘엔 참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남녀 스틱이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키에 따라서 뭐 사이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하시는 게 가격이겠죠. 그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트 플러스 FLZ 접이식 스틱이 정가가 24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구독자들, 이원발TV 구독자분을 확인해 주시면 145,000원에 주기로 했습니다. 한 쌍입니다. 물론 두 개 한 쌍입니다. 두 개 한 쌍을 145,000원에 주기로 우리 이상은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스틱을 새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또 이 접이식 스틱을 원하시는 분들은 8848 북한산성 입구 8848 가서 이원발TV 구독자라고 하면 145,000원에 이 한 쌍을 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격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장님이 마진을 포기하고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니 이거 뭐 8848하고 얘기해서 서로 나눠먹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텐데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다만 그 어차피 리뷰를 하려면 이 스틱이 좀 필요하잖아요. 월드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이 이거 소개하고 한번 이렇게 좀 사용해 보시고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라고
이건 협찬으로 좀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스틱 쓰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이 접이식 스틱은요, 접고 푸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다. 예. 직접 사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사실 때 다 알려줍니다. 예. 그렇지만 직접 영상으로 좀만 보시라고 제가 직접 그 우리 이상호 사장님이 시범을 보이는 거를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블랙 다이아몬드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남성용입니까? 예, 남성용, 여성용이 예, 있습니까? 여성용 별도, 남성용 별도 따로 예, 따로 예, 있습니다. 예, 요거 저 피고 접는 거를 좀 방법을 예. 한번 좀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우선 접혀 있는 상태에서 예.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예. 일자로 쭉 내려갑니다. 지금 예, 예. 보시게 되면 요 상단에 마지막 부분 요거 네? 잡아주시고 그냥 쭉 빼주세요. 그냥 쭉 빼주시면 네. 다 자동 체결돼요. 자동으로 펴지네. 예. 자동 체결되고 여기서 항상 네. 포인트가 네. 여기 키락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야 된다 이렇게. 아 소리가. 네, 여기야 이거... 키락 소리가. 딱 소리가. 딱 소리가 납니다. 아. 그러면 잠금 장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럼 피실 때는 다 조정이 된 상태고요. 예, 예, 예. 이제 줄이 이제 사이즈 조정 키에 따라 예. 사이즈 조정하시면 이걸로 열어서 오픈하시고. 그걸 열어서. 예. 그대로 여시고 사이즈 네. 조정만 해주시면 돼요. 키에 맞춰서 예, 예. 본인 키에 맞춰서 120, 예. 130, 140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예. 내리셔서 잠그시면 되고요. 사이즈 조정해 예, 예, 맞추시면 되고요. 예. 그럼 이제 예. 접을 쓰실 때는 이렇게 예. 쓰시면 되고 접을 때는 예. 역순 예. 그대로 내리시고 요 그대로 내리시고 내리고 요 핀 예. 아까 딱 소리 났던 핀을 예. 위로 올리십시오. 위로 예.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예. 요 스틱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위로 올렸다가 그냥 놓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안으로 예. 들어가면 예? 아까 그대로 예. 접속됐던데 여기 빼주시고 빠지는구나. 예. 예. 밑에 하단도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빼서 접으면 되는구나. 접고 예. 그래서 요 케이스에 담아서 다니시면 됩니다. 요 케이스. 요 케이스에 블랙 다이아몬드 케이스 예. 여기 담아고 다니시면 됩니다. 예. 스틱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자 설명 없이 이제 한번 쭉 한번 시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빼셔서 예. 그대로 일자로 놔두시고 그대로 딱 소리 나셔야 된다. 딱 예, 소리 예, 났고 예.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예. 사이즈 조정해서 쓰시면 되고 닫고 예. 그 다음에 줄이실 때는 요거 아까 핀 예.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올리시면 올라갑니다. 스틱을 누시고요. 접고 예. 그래서 오케이, 예, 케이스 안에다 담으시면 됩니다. 예. 끝.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스틱이 필요해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고 이제 쓰고 있는 스틱 그냥 오래 계속 쓰시면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있는 스틱 아껴서 잘 관리해가지고 오래오래 쓰셔야죠. 예, 저도 그럴 겁니다. 예. 오늘은 스틱을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우리 구독자들인데 조금 그래도 좀 부담을 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가격을 절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